마파라치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편에 걸쳐 펼쳐졌던 달방 노래방. 오랜만에 추억 돋는 추억의 노래들을 되새김질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이메일. 가을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검정 고무신.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모습을 코믹하면서도 추억 돋게 만든 만화였죠. TV 애니로도 방영을 했었고요. 전 이 만화 꽤나 재밌게 봤었습니다.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노, 일태형이. 용돈 주고 싶네? 모른다. 할머니가 안전한 맞지. 어디 도망가노? 엄마, 아빠 어리서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 거냐?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르겠는데. 아, 진짜 어렵다. 아는 노래지만 이게 참 완벽하게 알기 어렵죠. 힌트 한번 쓸까요? 다시 합시다.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라. 해 걸렸다 버라지 이제. 버라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손이잖아. 아니 사실. 아니 그렇다고 스스로 똥손이라고 하다뇨. 뽑기유는 이번에도 지민이를 똥손으로 만들어 버릴지.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 바꾸기 나면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안 하실 거?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네? 진짜 안 해요? 이런 상황이 또 참 묘하게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다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가만 보면 석진이 결정적인 순간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하자. 그냥 하자 뭐 했잖아. 네.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 아니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니 아니 아니. 뭐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 진짜 자리 바꾸기. 아니 아니야 괜찮아 해봐. 이게 뭐라고. 이 순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며 괜시리 더 집중하게 만들었네요. 한국 다시 듣기. 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누가 지민이를 똥손이라 했나요? 지민이는 이제 금손입니다. 아, 이 노래 이렇게 다시 들으니 조만간 애니로라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혹시 안 보신 아미님들, 특히 60년대에서 80년대를 추억하시고픈 아미님들 계시면 한 번쯤 볼만한 만화니 추천해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신나게 노래방 게임을 한 결과 결국 벌칙은 슈가가 받게 되었죠. 자 같이 이게 별칙 정리해보면 같이 그 월드타워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 할 사람 이거 내리죠. 어, 좋다 좋다 좋다. 참 달방 제작진은 이렇게 방탄이들이 알아서 각본까지 짜주니 얼마나 기특할까요? 형 제외?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죠. 야, 좀 자진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없어? 아, 지금 다들 시선을 회피하고. 눈을 마주치면 대체적으로 간택받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죠. 이럴 땐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튀지 않는 게 관건인 듯 합니다.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 맞아요, 맞아요. 못 이겨냈습니다. 어, 맞아요. 별로 겁 없는 태태지만 고소공포증은 아직 극복을 못했죠.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형과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아, 결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간택 받을 만했죠. 사실 이제 태민이 때 점블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근데 롯데타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무리 전국이라 해도 이렇게 높은 곳을 굳이 가고 싶진 않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무서워요. 높은데 별로 안전한 거 아시죠? 솔직히 그런 생각에.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게임하면서. 말은 참 청산 유수처럼 흐르는데 절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진. 이런 순간 적절한 대처법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네. 모두들 선택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은근 재밌었죠? 그래서 윤기와 함께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까지 갈 멤버는? 를 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떨리네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기다려주세요. 여튼 남진은 예능에선 넘나 재밌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을까봐 그런 건가요? 내 사랑 그대 왔더라. 네. 나가 나비를 청양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남준의 미래 많이 높고 아찔하지만 슈가랑 준이랑 둘 다 그래도 미션을 참 잘 해냈습니다. 이제 할 시간이 있는데요. 네? 잘 생겼어요. 예, 보이시는 저기 이제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기까지 걸어가야 하고 또 저 다리를 건너야 한다니 너무 난 코스 같은데요?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나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잠깐.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가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와, 보기만 해도 내 다리도 후덜덜 떨리는데요. 이 와중에 침착한 리더와 잘 해내는 슈가 둘이 함께 잘 갔네요.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네, 그래.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 가야 돼. 야, 지금 아니야. 천천히 가. 조금 더 오세요, 형.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오케이. 건너. 오케이. 성공하셨어. 못 붙여도 돼요. 와, 올라오셨어요.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남준과 슈가. 진짜 다들 대단하십니다. 이 미션을 성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전망들. 와, 뭔가 이거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걸지도. 와! 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 고층 아파트 5층 정도라고 하던데. 여긴 541m라 오히려 비현실적 높이에 다행히 덜 무서운가 보네요. 와, 뭐 게임 보는 것 같아. 뭐 게임 보는 것 같아. 와, 진짜. 아니, 나는 오히려 우리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난 그게 훨씬 더 컸어. 막. 아,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 덕분에 아직 가보지 않은 롯데타워 꼭대기층 멋진 전망 잘 구경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